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순두부찌개 끓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영상 그대로 만드셔서 한 숟가락 딱 떠서 드셔보시면 바로 감탄 나올 정도로 아주 맛있거든요. 정말 실패 없는 순두부찌개 레시피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순두부 350g은 포장된 채로 흐르는 물로 한번 씻어주세요. 이렇게 칼로 가운데를 잘라주시고요. 체에 받쳐주세요. 순두부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잘라주세요. 순두부는 요리에 사용하기 전까지 이 상태로 물기를 빼주세요. 애호박 반개는 길게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작게 썰어주세요. 팽이버섯 100g은 지저분한 밑동을 잘라내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은 먹기 좋게 적당히 떼어내 주세요. 청양고추 한 개는 길게 반으로 썰어주시고 송송 썰어주세요. 대파 반대는 길게 반으로 썰어주시고요. 송송 썰어주세요. 다진 돼지고기 100g을 이렇게 키친타올로 눌러가면서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중약불로 달군 냄비에 참기름 한 스푼, 식용유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고 잘 볶아주세요. 대파와 마늘 향이 솔솔 올라오면 양파를 넣고 함께 살짝 볶아주세요. 다진 돼지고기, 맛술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중불에서 약 2-3분 정도 볶아주세요. 약 2분 정도 볶아주셨으면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2분 정도 함께 볶아주세요. 여기에 멸치액젓 1스푼을 넣고 약 30초 정도만 함께 볶아주세요. 물 2컵, 다시마 3g, 새우젓 1스푼, 애호박 이렇게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센 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불은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다시마를 모두 건져내주세요. 그리고 팽이버섯, 순두부를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란 흰자만 이렇게 빙 둘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약 5분간 끓여주세요. 5분이 지나면 청양고추 1개, 고춧가루 약간, 계란 노른자 1개를 가운데에 얹어주시고요. 한 소끔만 더 끓여주시면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순두부찌개 완성!